And I'm Jinju, the leader of WhatsApp, and I'm here to take you on a music journey. It's time for K-Jukebox, where I fill you in on talented Korean musicians. So, if you're ready, hold on tight, and let's enjoy our special date right now. Today, we are going to meet a handsome guy who come back with brand new album, which is so romantic song. Let me introduce Iggy Tam. Nice to meet you. Hi, guys. Hello, it's your biz career viewers. This is Lee Chen. It's good to, you know, meet you guys. Hi. Iggy Chen is a master of ballads who mesmerized the ladies with his sorrowful ballad songs like Please, Cold, Love Has Left Again, and many others. He's now back to us more mature than ever before and is greeting his fans with rich music once again. He shows superb singing and still has his warm qualities, but he's now showing a new side to himself as an actor. Let's now check out his special story on K-Jukebox. 아 근데 진짜 하나도 변하시지 않고 오히려 진짜 정말 많이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뭐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직업이 좀 이렇다 보니 약간 자유스러운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운동 꾸준히 하고 뭐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좀 생각 없이 살아야 돼요. 편하게, 즐겁게. 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외의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복면가왕에 출연하신 것도 되게 큰 화제가 됐었는데 봤거든요. 아 누군지 너무 막 진짜 가족들이랑 고민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되게 반가웠는데 재밌으시지 않으셨어요? 오랜만에 예능 출연도 하시고. 그 섭외 들어왔을 때 워낙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저도 되게 재밌게 보던 프로그램이어서 너무 기쁘게 했죠.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노래를 딱 했을 때 판정단 분들은 거의 아셨던 눈치고 근데 처음엔 노래를 다르게 막 해야 되나 일부러 바꿔서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나와서 Iggy Chan is a sensual ballad soloist and he released a new song Beautiful Tonight after a two-year break. This song sings of how the moment we fall in love is quite magical. The feeling that we have the world at our feet and how everything looks beautiful when we are falling in love and all the more attractiveness when those feelings are sung in a sensual way by Iggy Chan. 네, 이번에 신곡으로 컴백을 오랜만에 하셨어요. 네네. 네, 짧게 신곡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Beautiful Tonight이라는 곡이고요. 예전에 제가 불렀던 약간 처절하고 우울한 그런 노래들이 많아서 약간 좀 신나진 않지만 그래도 밝은 발라드 곡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 곡은 뭔가 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고백할 때 들으면 좋은 그런 고백하는 달콤한 러브 스토리 곡입니다. 자작곡이라고 들었는데 네네네.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거예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이런 가사를 쓰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멜로디 먼저 만들고 그리고 가사를 붙여봤어요. 혹시 되게 앞으로는 좀 더 타이틀곡보다도 더 밝은 당내 음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네, 그래서 오랜만에 노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예전에 물론 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슬픈 곡들도 좋지만 이제 나이도 들고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사랑, 이별 꼭 이 주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혹시 댄스곡 이런 것도? 네, 뭐 댄스 춤은 못 출지언정 노래라도 좀 비트가 빠른 그런 곡들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짧게 혹시 후렴구 부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에게 falling in love 이대로 falling in love 나 아직 알 수 없는 네 맘 이미 너에게 가득 취해버린 이 순간 뭐 이런 노래입니다.
이기찬 is celebrating his 19 years as a singer this year. He received tremendous love from the public and has become a top-notch singer. But he's now giving a shot at something new, and that's acting. 이기찬 showed a lot of potential when he acted in last year's drama Into the Flames. He underwent a new transformation once again through a production helmed by the Wachowski siblings. Then what's the life of 이기찬 as an actor and not as a singer like? 네,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막 해외 활동도 하시고 한국에서도 이제 활동을 시작하실 텐데 네. 그래서 그런지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 원래 잘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잘하진 못하고요. 네.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정도고요. 어렸을 때 캐나다에 잠깐 살았었고 네. 그 뒤로 이제 계속 공부를 했죠. 아. 학원 다니고 뭐 과외도 받고. 영어 이외에 또 다른 외국어도 가능하세요? 일본어도 이제 그 일본에서 싱글 활동하느라고 배웠었어요. 드라마 찍으신다고? 아, 네네, 네. 드라마, 예, 예. 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해외 진출을 시작하게 되신 건지? 아, 그 워쇼스키 감독님들이 이제 센스8이라는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네. 그게 8명이 주인공이에요. 네. 그래서 8명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 그 중에 한 명 주연이 이제 배두나 씨고 네. 배두나 씨의 서울 스토리 아~ 중에 제가 남동생 역할로 그리고 이 작품은 오디션을 봤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연기할 수 있고 그리고 워낙 워쇼스키 감독님 팬이고 또 두나 씨도 팬이었고 그래서 너무 하면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네. 3차 오디션까지 보고 예, 붙어서 이제 하게 됐죠. 아, 그 오디션 네. 네, 보셨을 때 그 김영철 씨랑 네. 얽힌 일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김영철 씨가 오디션을 제가 본 오디션 역할을 보셨대요. 아, 같은 역할? 네네. 근데 아. 저는 나중에 이제 최하정 씨가 알려주셔서 알았고 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그 오디션을 볼 때 캐스팅 그 디렉터 하시는 분이 뭐 미국에 사시는 교포 네. 연기자분들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연기자분들이 오디션을 같이 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철 씨가 보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영화 되게 잘하시는데 뭐 이렇게 역할이 재밌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네, 아 진지한. 되게 딥하고 네.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보고 나면은 왜 김영철 씨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기보다는 그러니까 워낙 이미지가 밝으신 분이라 네, 유쾌하신 분이어서 네, 너무. 유쾌하신 분이라 이게 매치가 아마 안 돼서 그 오디션이 합격을 못 하시지 않았을까. 네. 혹시 찍으시면서는 뭐 힘들거나 네. 재밌었거나 하시는 부분 없었어요? 한국이랑은 다른 점이라든지. 힘들었던 건 거의 없었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제가 뭐 아직 드라마나 영화나 작품을 거의 안 해봤지만 작년에 제가 찍었던 불꽃 속으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드라마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억 뭐 드라마여서 그래서 그때에 고생했던 거에 비하면 네, 너무 편하게 아, 더 좀 더 재밌는 네,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고 뭐 모든 걸 다 떠나서 일단 감독님들이 너무 사람이 너무 좋으세요. 아. This artist made a successful comeback making everyone forget about his 2-year absence. A lot of time has passed, but he became more mature and is now repaying the love he received from his fans. He's a true star of this generation. He will continue to juggle both his singing and acting careers. Then what kind of a future does 이기찬 dream of? 요즘에 되게 옛날부터 활동하셨던 가수분들이 다시 많이 컴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채연 선배님이랑도 같이 예, 이렇게 예, 사진 예. 찍은 게 화제가 됐었는데 어떠세요? 네. 옛날에 활동했던 분들을 만나면? 일단 굉장히 반갑죠. 네. 그 원래 알던 그리고 많이 봤던 얼굴들이니까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많은 그 선배님들이나 저보다 네. 더 오래 되신 분들도 이렇게 활발히 노래 많이 내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을 음악들이 다양해지니까. 네. 다른 후배 가수분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혹시 눈에 여겨지는, 눈에 띄는 그런 후배들이 또 있다면? 그 다 너무 다 많죠, 이뻐요. 근데. 아니, 다 이쁘고 다 귀엽고 네.
그리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노래든 춤이든 뭐 연기든 너무 이렇게 다 잘하시는 것 같고. 아니 얼마 전에 SNS에 그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그 아, 사인 네, 네, CD를 이렇게 올리셨다고 들었는데. 소녀시대는 워낙 팬이고. 네. 그리고 뭐 너무 잘하잖아요. 같이 활동하시게 돼서 기쁘시겠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 그리고 뭐 해외 활동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많이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녀시대 분들 사랑해요. 네. 아 삼촌 팬의 마음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네. So can you please say goodbye to all your fans around the world? Okay, it was so nice to see you guys, Showbiz Korea viewers, and I hope you guys the summer is gonna be like great fun. With my song, Beautiful Tonight. And I hope you guys see you soon. Yeah. Thank you. Bye. Do not miss next week's K-Juke Box with me, Jinjik.